우리 약이네요, 진짜. 8월의 명품 복숭아를 알리기 위해 조치원에서는 축제 열기가 아주 한창인데요. 복숭아 축제에 인 만큼 음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허. 복숭아를 넣어 맛깔스럽게 버무린 뭉무침, 복숭아 전, 그리고 복숭아 비빔밥.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요리들을 푸짐하게 맛볼 수가 있는데요. 이야, 맛이 궁금해요. 복숭아가 들어가 있어서 맛이 새콤 달콤. 한편에선 직판매가 한창인데요. 새빨간 복숭아를 맛보니 정말 지갑이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겠죠. 그럼요. 소비자는 좋은 복숭아 구매해서 좋고, 농민은 팔아서 좋고, 서로 상부상조하니 절로 도농교류가 됩니다. 마트에서 이렇게 며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신선하잖아. 산지밖에 없으니까. 직거래니까 믿을 수 있고, 또 저번에 옛날에도 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지금이 최고로 맛있다는 복숭아, 요즘엔 디저트로도 많이 즐긴다는데요. 보통 복숭아를 과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하나의 완벽한 요리로 한번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복숭아를 요리로요? 네, 자 먼저 일반 백도를 먹기 좋게 잘게 썰어줍니다. 어? 이건 노란 복숭아잖아요. 예. 어디서 구할 수 있죠? 부조림. 요게 이제 복숭아 조림이라는 거예요. 네. 시중에 이제 마트 가면은 이제 구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복숭아를 설탕물에 넣어 팔팔 끓인 후 냉장 보관하면 복숭아 조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달콤한 생크림을 이용해서 복숭아 타르트를 만들 건데요. 먼저 밀가루 반죽 위에 생크림과 복숭아를 켜켜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어서 복숭아 조림으로 장식을 해주면 새콤달콤한 맛이 살아있는 복숭아 타르트 완성! 우리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디저트예요. 저도 제일 좋아하거든요. 먹고 싶네요. 남자는 먹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천도 복숭아는 과연 어떤 디저트로 탄생을 할까요? 그런데 이 복숭아를 굽기도 하나 봐요. 그러게요. 이제 굽게 되면은요, 이제 좀 더 이제 당도도 높아질 뿐더러 또 맛과 풍미도 더 살기 때문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그렇게 디저트식이나 샐러드로도 많이 드시고 있거든요. 그릴 팬에 구워 모양도 맛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각종 채소와 함께 무설탕 요거트 소스를 곁들이면 상큼한 천도 복숭아 구이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저지방이라서요. 여름 다이어트에도 걱정 없어요. 네. 여기에 무더위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셔버까지.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데요. 자,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맛을 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시원하고 새콤달콤해요. 복숭아를 한꺼번에 다 먹는 느낌이어서 여름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한 복숭아를 키워내기 위한 농부의 진심 어린 땀방울. 그것이 바로 산지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아, 복숭아 먹고 싶네요. 네. 이색적인 동물들과 온몸이 짜릿해지는 레포츠. 한여름 더위를 한 방에 싹 가시게 해줄 호주 여행이 시작됩니다. 와, 물빛 좀 보세요. 네, 제가 찾아간 곳은요, 호주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는 뉴 사우스 웨일즈주. 그런데 그 좋은 풍경 다 어디 가고? 이게 뭡니까? 웬 사막? 아이고, 호주에 이런 사막 있다고 아무도 안 알려줬거든요. 아, 이런 게 있어요? 네, 사실은요, 이 바다 옆으로 펼쳐진 끝없는 모래밭, 이 사막이 아니라 바람에 실려온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입니다. 예. 작은 해안 마을 이 포트 스티븐스의 명소인데요. 아, 고운 이게 거 봐요.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만 바싹 말라 있어갖고 엄청 이렇게 고와요. 아주 부드럽고. 네. 대한민국에서 보는 모래하고는 색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물론 이야. 만질 땐 부드러워서 좋지만 걸을 땐 발이 푹푹 빠지니까 고역입니다. 네. 나 다시 한국 할래 외치고 싶은 그 순간 뭐야? 버스가 지나갑니다. 엄매? 네, 호주에서도 버스 떠나는 데 손 흔들어봐야 병 없습니다. 괜히 걸어가셨네요. 네가 걸? 네, 모래 언덕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로 버스 안은 말 그대로 만 원입니다. 오, 많이 계시네요. 예. 차를 타고 길이만도 40km 육박하는 이 광활한 모래 언덕을 둘러보게 됩니다. 자, 버스가 달리고 달려서 도착한 곳은 어디냐? 바로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 놀이기구 모래 썰매 상입니다. 야, 이거 재밌겠네요. 재밌습니다. 얘 눈으로만 봐도 재밌어요. 엄청 높아 보이는.